레이달료가 뭐 이 큰 위기가 온다고 했다는데 진짜 뭐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은 많이 들었어요. 유가가 마이너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7불, 장중 기준으로 마이너스 40불인데 지금 얼마인지 워낙 롤러코스터라서요. 지금은 보니까 다음 달 6월물이죠. 차 근월물인데 6월물도 2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박재영 차장님께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한투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차장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아유, 정신 없어요? 네. 네? 아침에 출근해서 그 제 앞에 동료가 유가가 300%가 빠졌다. 마이너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랬는데 진짜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보는 단말기로 봤을 때는 증권사들이 전산 반영을 못했어요. 그런 거 어떻게 됐어요? ETN 이런 거, 레버리지 ETN 그 이런 약간 거.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네? 약간 문제가 되고 거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네. 그거는 지금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라서 원자재 가격이 마이너스를 간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이제 너희가 클 때쯤 되면 화석 연료가 다 고갈이 돼서. 네. 고갈되기는 무슨 고갈돼 차고 넘쳐가지고 보관할 데가 없다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서 지금 엄청난 이게 사실 만기가 하루 만기를 하루 놔두고 네. 이제 트레이더들이 진짜 현물을 인수받아야 되는 사태가 그러니까요 지다 보니까 인수받을 수는 없으니까 선물을 매도 네. 뭐 방법은 두 가지죠. 선물을 매도하거나 롤오버하거나 네. 롤오버라는 것은 근월물에서 차 근월물이나 뭐 네. 원월물로 넘기는 거, 그렇죠. 만기를 연장하는 거를 네. 이야기하는데 롤오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선물을 매도하는 겁니다. 근월물을, 네. 5월물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제 제가 장 마감하고 퇴근할 때쯤 돼서 15달러 깨지는 걸 봤거든요. 네. 뉴스에 이제 뉴스가 이제 17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죽음의 골짜기라고 해서. 네. 이제 2000년 초반에 한번 17달러 깨지고 한 5년 정도 저유가가 계속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마이너스 40달러.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니 근데 그렇죠. 우리 프로에 아침에 나왔나 저녁에 나왔을 거예요. 이베스 투자증권의 최진영 연구원이 나오셔서 그때가 아마 20달러 뭐 언저리 할 텐데 17달러까지는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버렸다고 그래서 네. 뭐 댓글에 아 최진영 연구원 뭐 17달러가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퇴근길에 그때가 네. 10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와 최진영 연구원 대단하시다고 네. 막 그랬거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시간에 5달러씩 빠지기 아유 참 이런 일을 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유가는요 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만기일인데 네. 이제 5월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1.58달러. 예. 아까 제가 한 두세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마이너스 16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정말 뭐 난리가 났던 게 어제 종가가 37달러 마이너스였는데 오늘 장중에는 플러스 1달러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면 저가 대비해서 40달러가 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다가 예. 또 장중에 마이너스 16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예. 지금 다시 보합까지. 예. 약보합까지 올라와 이런 거는 건드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뭐 투기의 세계,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나도 여기 동참해서 좀 먹어보겠다고 뭐 먹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 코스피는 18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뭐 장중에 낙폭은 훨씬 더 컸었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 예. 돌면서. 코스피는 장중에 3%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낙폭을 좀 줄였고요. 1% 예. 마이너스로 끝이 네. 났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더 심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9포인트 하락한 628포인트에 끝났는데 네. 장중에 무려 5.6%나 하락을 했습니다. 602포인트까지 35포인트가 출렁거렸다가 예. 낙폭을 좀 줄였죠. 정부에서 뭐 큰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방 모처에서 뭐 했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CNN 보도에서는 지금 3대가 다 이제 심혈관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김일성 가족력이 있는 거죠. 가족력이 있어서 네. 좀 계속 문제가 있고 또 워낙 좀 뚱뚱하지 않습니까? 좀 비만이 그쪽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려들은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예. CNN이 이제 김 위원장 수술 후에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다라고 심장 수술 네. 예. 예, 보도를 하면서 이게 사실 아침에 나왔어요.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예. 한 10시경부터 매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만들어냈고 유가와 함께. 네. 근데 뭐 청와대에서는 이거와 관련돼서 북한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뭐 파악된 거 없다라고 하면서 뭐 안정을 뭐 안정적인 코멘트를 줬고요. 뭐 로이터라든지 뭐 이런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상이 없다. 네. 뭐 큰 문제 없다. 뭐 이런 보도를 하면서 CNN과 또 엇갈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추가적인 뉴스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심장 뭐 가디언지 같은 경우에는 그 김여정 예.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이제 최전선에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까지 예. 나오긴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고요. 오늘 굉장히 특이한 게 김정은 위원장 뉴스도 뉴스였지만 우리 정부에서 예. 남북 철도 연결 재추진을 공식화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북 관련된 종목들 철도 관련된 주도 상승을 했고요. 여당 압승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런 탄력을 그렇죠. 받는다. 정책 관련주로 분류를 해야죠. 그리고 대북 그러니까 방산주. 예. 막 이렇게 북한이랑 문제가 있어 뭐 싸운다 뭐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막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이게 반대거든요. 그렇죠. 방산도 올라가고 철도 관련주도 올라가는 건 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처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네. 철도 관련된 뭐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또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 나오니까 크게 밀리진 않고 방산주들이 또 급등하면서 동시에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이 자금이 좀 유동성이 넘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탁금도 풍부한 데다가 네. 뭐 또 일부는 또 익절을 한 분들도 있을 거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테마성 움직임들이 좀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은 9원 20전이나 튀어 올랐습니다. 네. 장중에는 한 13원 이상까지 올랐었거든요. 예. 뭐 하기 우리나라 이제 고질적인 문제죠. 북한에서 네. 뭐 미사일 발사했다 이러면 이제 환율이 확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았어요. 워낙에 오래된 일이고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빠지면 금방 오르더라라는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크게 경제에 영향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오늘은 조금 뭐 유가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또 이게 또 김정은 위원장 사망 소식 만약에 사망한다라고 하면 이건 또 큰 이제 이슈거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그 중퇴설 이게 시장을 좀 흔들어놨다. 그 김일성 김정은 때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유고가 되면 그때는 뭐 다들 이제 후계 구도라는 그쵸. 게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 뭐 자식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적 없죠. 예? 네. 언론에 나온 적 없죠. 네. 네. 예? 그런 상황이 워낙 이제 이 젊은 상황이라서 30대 중반일 텐데 네. 자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후계를 하긴 너무 네. 어려서 그래서 네. 뭐 백두혈통인 김여정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어떻게 될지 뭐 확정된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지금까지는 별일 없는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속보가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면은 방송 중이라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20일까지 수출 실적 나왔는데 뭐 당연히 안 좋겠지 했는데 정말 안 좋네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7%나 감소했고요. 근데 예. 이게 뭐 영업일수가 이틀 적었으니까 선거도 있었고 이틀 예. 적었기 때문에 27%인데 일평균 수출로 보더라도 16.8%가 감소했습니다. 전 업종이 안 좋았고요. 네. 전 국가 다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14.9% 감소를 했어요. 반도체야 뭐 영업일수 고려하고 하면 아주 크게 감소한 건 아니다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타격을 좀 받은 거고요. 네. 문제는 다른 쪽에 있습니다. 승용차가 28.5% 감소했고 네. 자동차 부품이 50% 감소했습니다. 네. 공장을 다 닫았거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한국 제외하고는 공장이 지금 다 멈춰있는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품 수출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기아차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안면 마스크 만들고 있대요. 그
지금 정부 미국 정부가 네. 지금 GM이나 포드 산소호흡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아차도 지금 안면 마스크 이거 그거 만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품 수출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다가 석유 제품은 무려 53.5%. 이건 뭐 예견돼 있었죠. 유가가 급락했으니까 이게 다음 달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가 있는 상황이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어 보이고요. 물동량도 주는데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게 또 줄었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다가 무선통신, 휴대폰 이게 30%나 감소했는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게 출시 시점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출시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갤럭시에 비해서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갤럭시가 타격을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뭐예요? 플립인가 그거 있잖아요. 네, G 플립. 네. 아 그거 딱 나오자마자 터져버려. 그렇죠. 네? 분위기가 꽤 좋았었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신모델 뭐 울트라 뭐 네. 100배 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 평이 좋았단 네, 말이에요. 평이 괜찮았었는데 좋은들 뭐래 지금 뭐 지금 휴대폰 살 만한 분위기 아니니까 네. 타격을 좀 받았고요. 국가별로 보시면 중국이 17%, 미국이 17.5% 뭐 비슷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EU가 32% 감소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조금 일찍 그 코로나가 창궐했기 때문에 뭐 유럽의 영향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이 39%, 홍콩이 27%.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가는 우회 경로거든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가는 우회 경로입니다. 그렇죠. 반도체가 홍콩을 경유해서 예, 들어가거든요. 예. 마이너스 27%라는 것은 중국도 아직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4월 20일까지의 무역 적자가 34억 달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99개월 연속 무역 흑자였거든요. 야, 이번 달에 적자나겠네 이러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다 경상수지까지 합치면 아, 근데 수입은 그렇게 안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수입은 18% 감소했습니다. 아, 유가 그렇게 빠졌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유가 원유는 수입을 하지만 네. 화학 제품은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가 하락이 꼭 수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수출에도 영향을 더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가공해서 수출하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34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뭐 있다라는 수출이 준다 했지만 무역 적자 얘기가 나온 약간 충격적이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월 하방 그러니까 말경에 수출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아, 꼭 이제 무역 적자가 일어난다라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배당 외국인들이 배당을 받았거든요. 작년에 계절적으로 4월이 안 좋은 네. 월이에요. 그런데 무역 수지까지 이렇다 보니까 경상수지는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상수지는 마이너스면 GDP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텐데 네. 하나만 더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중단을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네. 왜냐면 이민을 받지 마라 이런 거군요. 네. 그 트럼프가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던 것들 네. 멕시코에 장벽 세우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군의 공격에 우리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네. 트윗에 올리면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잘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국 일자리 보호. 그렇죠. 백인들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네. 해서 표를 얻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코로나 최대 감염국이 미국이에요. 아니, 올해도 안 갈 것 같은데. 나는. 그렇죠. 들어가라 그래도 안 갈 텐데 네. 이 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네. 기아차 멕시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가깝고 관세 혜택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도 공장을 짓고 네. 하는 건데 이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는 게 재작년에 무역 전쟁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그렇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오늘 뭐 김정은 위원장 뉴스 그다음에 유가 뉴스 때문에 좀 묻히긴 했지만 가려지긴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팬데믹이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미국도 정신 좀 차리면은 그 다음 카드가 또 중국하고 뭘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워낙에 이제 이 경제 안 좋으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애국심 마케팅 뭐 이런 거의 일환으로 뭘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유 이 산 넘어 산이네요 올해는 작년에도 그렇게 힘들더니
올해 연초부터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데 글쎄요 아직도 세 달 반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런 거죠. 1, 네. 2, 3. 그렇죠. 4월 반 정도 지났으니까. 네. 또 걱정되는 거는 우리 방역 당국도 그러거든요. 가을에 이 코로나가 우리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가을 되면 또 추워지면 네.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아, 글쎄요. 뭐 스페인 독감도 그랬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2차 굉장히... 2차 전염이 더 힘들다고. 그렇죠.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 문제가 커지는 거라서 지금은 뭐 원유 선물을 보면 원유 선물 가격을 보면 8월물은 지금 스프레드가 7월물이랑 1달러 정도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붙어 있는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 8월 되면 괜찮아질 거다. 예. 그때 되면 비행기도 뜨고 할 거니까 콘텐고가 벌어질 일이 없다. 가격이 예. 벌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게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유는 그건 좀 틀려지는 거죠. 어제 그 아시아 최대 원유 예. 거래 회사인 레옹이란 흰 레옹이라는 회사가 파산했어요. 파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한번 점검해봐야 될 거예요. 저 원유를 기초자산하는 DLS 같은 거. 그렇죠. 우리 증권회사에서도 판 걸로 아는데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이제 기사에 그런 거 뜨겠죠. 네. DLS 어떻게 하나 또 개인 투자자 또 뭐 손실 에? 또 물어줘 뭐 이런 얘기. 아휴 이게 참. 하루 편할 날이 없네. 자, 박재영 차장은 이 정도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